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어? 예? 예? 제법인데? 어? 뭔가 걸렸어. 나도 잡았다. 배탈이 났어요. 뽀로로와 크롱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잡았다. 한 마리. 크랑 크랑. 오늘 정말 많이 잡히는데? 몇 마리인지 세어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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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내 물고기 어딨어? 크롱! 크롱! 혼자서 다 먹으면 어떡해? 저런, 뽀로로가 화가 많이 났네요. 어? 어이, 무슨 소리야? 크롱, 크롱! 어디 가는 거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왜 저러지? 크롱, 크롱. 뭐? 응가를 했다고? 크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배가 아프십니까? 크롱. 열이 많이 나십니까? 응가가 자꾸 나오지요? 크롱. 배탈입니다. 크롱. 다 나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크롱. 뽀로로. 어? 루피구나. 파이를 만들었어. 크롱이랑 같이 먹어. 우와, 고마워 루피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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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은 배탈이 나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그렇구나. 밤이 깊었지만 크롱의 배탈은 낫지 않았어요. 뽀로로는 아픈 크롱을 밤새 돌봐주었습니다. 크롱, 열이 많이 내렸어. 크랑크랑 뽀로로. 오? 크롱은 괜찮아? 안녕. 우리도 왔어. 크롱 주려고 케이크 만들어 왔어. 크랑. 어? 크랑. 크롱은 어제 혼자서 물고기를 잔뜩 먹는 바람에 배탈이 났던 걸 떠올렸어요. 크랑. 크랑. 어? 크랑크랑. 어?
크랑크랑. 맛있다. 크랑. 크렁은 배탈이 나서 많이 아팠지만 덕분에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눠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욕심은 이제 그만. 뽀롱뽀롱 마을에 에디라는 꼬마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하, 안녕, 내가 에디야. 오늘은 에디가 친구들과 얼음 낚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에디. 여기 물고기는 이 에디님이 다 잡아주겠어. 시작해 볼까? 잡았다. 오, 예. 와. 나도 잡았어. 어. 흥. 잡았다. 오. 버비야. 응? 나랑 자리 좀 바꿔 줄래? 어. 그래. 와서 같이 하자. 나 안 해. 그럼 그럼. 이제 그만 가자. 와, 정말 재밌겠다. 낚시보다야 재밌지. 에디야, 나도 한번 타보자. 안 돼. 나도 좀 태워줘. 안 돼. 이건 나 혼자만 탈 거야. 에디는 친구들을 태워주지 않고 혼자서만 썰매를 탔습니다. 잠시 후 에디는 다시 낚시터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모두 돌아가고 낚시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에디의 낚싯바구니엔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된 에디는 그제서야 후회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간 에디는 밤새 뭘 하는 걸까요? 얘들아! 안녕, 에디! 짠! 새로 만든 썰매야!
미역 괜찮아? 욕심은 이제 그만. 뽀로로와 친구들은 무엇이든 함께 나누는 사이좋은 친구들입니다. 이상한 놀이. 햇볕이 따뜻한 날,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네. 다른 데로 가보자. 아, 여기가 좋겠다. 됐다. 이번엔 좀 잡혔으면 좋겠다. 상어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여기 계속 있을 거야? 그래, 그만 돌아가자. 조금만 더 있어보자. 잡혔어. 상어들이! 오똑 상어들이야! 왜 저러는 거지? 우릴 잡아먹으려는 거지. 그렇구나. 도망치는 게 좋겠어. 왜 하필 나냐고. 잠깐만. 그럼? 살려주면 안 돼. 그럼 게임으로 결정하자. 우리가 이기면 살려주고 네가 이기면 잡아먹으면 되잖아. 게임? 상어는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대표 선수는 뽀로로야. 무슨 게임이냐? 가위바위보로 해. 응? 가위바위보. 뽀로로가 이겼어요. 우린 그만 갈게. 안녕. 안 돼. 한 번 더 해. 이번엔 내가 문제를 내고 너희가 풀어. 답을 맞추면 보내주고 못 맞추면 잡아먹겠다. 다음 중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무엇일까요? 1번 백고, 2번 여우, 3번 펭귄. 설마 그냥 1번 백고 아닐까?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 좋아한다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맞아! 내 말이야! 내가 이겼으니 친구들이 위험해요. 나도 게임 좋아해. 그러니까 나랑 해. 게임 끝났어. 그거보다 입 좀 놔줘. 아, 미안해. 이야, 이거 감히 나한테 덤볐다 이거지. 다들 각오해라. 안녕. 안녕이고 뭐고. 안녕.
또. 로디는 상어를 타고 노는 걸 좋아하는군요. 친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어와 로디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네요. 와, 잡았다! 우와, 크다! 오, 으쌰! 물고기가 콩알 만하네. 뭐야? 넌 콩알 만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뭐야? 좋아, 보여주지. 말하러 어쩌냐고? 내가 큰 물고기를 잡아올게. 훨씬 클걸? 좋아! 짜잔! 난 못할 줄 알고! 내가 더 큰 걸 잡아주지! 좋아! 해보자! 이런 상어가 있었어요. 어? 어? 물고기다! 너? 기다려, 잡고 말 거야. 상어가 뽀로로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어? 물고기다. 거기 서라. 놓쳐버렸네. 어? 우와, 크다. 잡았다. 상어였구나. 뽀로로가 위험해요. 안 되겠어. 으차. 뽀로로, 어서 도망쳐. 뽀로로, 어서 도망쳐. 으차. 돌아가. 안 그러면 나한테 혼난다. 친구들이 뽀로로와 포비를 구해줬어요. 혼난다고 했잖아. 얘들아, 물고기 잡았어. 애기야, 조심해. 상어야. 이번에는 애기가 위험해요. 고마워, 로디. 아니,
친구들 모두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상어야, 친구들을 괴롭히니까 그렇게 되잖아. 밤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뽀로로네 집엔 불이 아직 켜져 있네요. 무슨 일이죠? 이제 자야지. 내일 아침에 포미네 집에 가기로 했잖아. 그럼 나 먼저 잔다. 먼저 갈 테니까 일어나면 포미네 집으로 와. 크롱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뽀로로는 혼자 포미네 집으로 갔습니다. 포미네 집 앞에 친구들이 모여 있네요. 뽀로로하고 크롱은 왜 안 오지? 그러게. 얘들아! 어? 뽀로로냐! 안녕! 안녕! 크롱은? 늦잠을 자서 나 먼저 왔어. 어? 그런데 어디 가는 거야? 낚시하러 가려고. 네 것도 준비해놨어. 자. 고마워. 그런데 낚시 간 다음에 크롱이 오면 어떡해? 가는 길에 크롱을 깨워볼까? 어제 밤늦게 자서 지금 깨워도 안 일어날 텐데. 낚시 갔다가 크롱이 깨기 전에 돌아오면 되잖아. 그래도 될까? 그래! 빨리 갔다가 점심때쯤에 돌아오자. 그래, 그러면 되겠네. 그럼 빨리 가자. 그래, 가자. 아, 크롱이 일어나네요. 뭐야? 재밌다. 크랑크랑. 어? 어? 크랑크랑. 안 돼. 잘못하면 고장나. 크랑크랑. 안 된다고. 로봇이 망가져버렸어요. 크롱은 포비네 집으로 갔어요. 크랑크랑!
크롱은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 야! 야! 제법인데! 어? 뭔가 걸렸어! 나도 잡았다! 우와, 크다! 정말! 어? 나도 뭔가 걸렸어! 지금까지 잡은 물고기 중에 제일 크다. 그러네. 제일 큰 물고기를 잡다니 좋았어. 크롱은 루피 집으로 갔어요. 루피가 그리다만 그림이군요. 크롱, 그림을 망치면 안 돼요. 크롱이 망친 그림을 고치려나 봐요. 크롱이 루피 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또 어디로 가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 이제 돌아가자. 아, 맞다! 크롱이 기다리겠어. 어? 마지막으로 이것만 잡고! 저만 탄 건가 봐! 내가 도와줄게! 안녕! 요즘 자주 보네! 난 해리야. 내가 널 위해 특별히 노래를 불러줄게. 잠깐 목 좀 풀고. 노래가 싫어? 그럼 돌아갈게. 안녕. 이때다 도망가자. 간신히 도망쳤어. 맞아. 그래도 무사히 돌아왔잖아. 아, 크롱이 혼자 있잖아. 어, 맞다. 아, 크롱. 나 먼저 가볼게. 어, 우리도 금방 따라갈게.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크롱아. 크롱, 여기 있었구나. 하루 종일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크롱. 낚시 갔다가 금방 돌아오려고 했는데 상어가 나타나는 바람에 늦었어. 미안해. 크롱아. 크롱을 찾았으니까 우린 이제 집으로 갈게. 크롱. 그래, 그럼 우리도 돌아갈게. 안녕. 안녕. 장난감 로봇 갖고 놀고 싶다고 했지? 크롱! 오늘은 특별히 네가 가지고 놀게 해줄게. 크롱! 괜찮아!
아끼는 장난감이지만. 어? 로봇 파리. 야, 집으로 돌아왔다. 으차. 아, 피곤하다. 나도 좀 쉴게. 아이, 토비. 응? 저거 왜 그래?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어떻게? 누가 이런? 그럼. 그림을 마저 그려볼까? 어? 그림이 어디 갔지? 저기 있다! 그림이 왜 여기 있지? 어? 누가 내 그림을? 어? 크롱! 너 정말 크롱이야? 크롱! 크롱, 이제 말썽 안 부릴 거죠?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